자, 봅시다, 이제. 오늘 수특 영어 테스트 3회 15번 할게. 자, 일단 빈칸 넣기 문제고, 위에 지문 위에다가 저 토픽 쓰세요. 20세기 도시의 성장과 종교. 20세기 도시의 성장과 종교. 그러니까 20세기에 도시의 성장이랑 종교와의 관계에 대한 얘기야. 자, 시작합니다. 자, even in society 여기까지. 자, 심지어 어떠어떠한 사회에서조차도 이 얘기야. 그럼 이제 어떤 사회인가 얘기해 줘야지. 자,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 consider 나온 거야. 자, 일단 동사 consider 문형은 여기다 한번 정리합시다. 자, 동사 consider가 삼형식일 땐 뒤에 목적어 필요하지? 목적어 자리에 명사는 당연히 들어가지. 그지? 그러니까 명사 말고 준동사 중에서 동사 consider는 뭐만 목적으로 취한다고 그랬어? 동사 consider는 삼형식일 때 동명사만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에 속하는 거야. consider ing. consider ing. 근데 여기선 지금 5형식으로 쓰인 거거든? 5형식 패턴일 때 형식까지는 몰라도 좋으니까 기본 틀은 기억해놔야 돼, 꼭. 자, consider, 목적어, 목적 보어. 요 패턴인 거야. 근데 consider가 이렇게 5형식으로 쓰일 때 목적어와 목적 보어 사이에 to be나 as 같은 게 들어갈 수도 있어. 생략돼서 안 보일 수도 있는 것이고. 알아들어서 뭔 얘기인지? 그러니까 여기에다 적용시키면 이 얘기야. consider 얘가 5형식, religion이 목적어고 a central part 얘가 목적 보어인 거야. 그러니까 요 사이에는 아까 여기 얘기했던 to be나 as가 생략돼 있는 거라고. 됐지? 그럼 해석은 어떻게 해? consider 목적어 목적 보어니까 목적어를 목적 보어라고 여기다 간주하다 이 뜻이야. 됐지? 합시다 이제. 자, 심지어 어떤 사회에서조차도 어떤 사회냐면 여기는 사회야. 뭘 뭐로 여겨? 종교를. religion이 종교지. 종교를 a central part니까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기는 사회야. 종교를 매우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회래. 그러니까 종교의 영향력이 셌겠어, 약했겠어? 종교의 영향력이 셌던 사회를 말하는 거야. 자, 근데 뭐에 어디에서 중요하대? 그들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기는 사회에서조차도 이 얘기야. 됐어? 그럼 이말잘 생각해봐. 종교를 그들의 삶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기던 사회잖아. 그러면 이런 사회에서는 종교의 영향력이 어땠다고? 세야 정상인 거지. 근데 앞에 even 들어갔지. 그러니까 이런 사회에서조차도 이 얘기야. 이해돼? 그러면 봐봐. 요 앞에 부분은 종교의 영향력이 굉장히 센 사회를 얘기했던 거지. 근데 그런 사회에서조차도 뒤에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할때요 뒤에 내용은 종교의 영향력이 여전히 세단 얘기가 나오겠어? 종교의 영향력이 약하단 얘기가 나오겠어? 약하단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야. 뭐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여기 뒤에는 일단 요 밑줄 자리에는 마이너스에 해당하는 내용이 들어갈 거란 얘기야. 됐어? 일단 그 정도는 머릿속에 넣어놓고 이제 시작합시다. 자, 종교를 그들의 삶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기는 그런 사회들에서조차도 템플, 불교 사찰 얘기하는 거죠? Church, 교회, 그리고 모스크 여기까지 하면 모스크는 뭐야? 이슬람 사원을 말하는 거지? 이거 어쨌든 전부 다 뭐야? 종교 행사장 얘기하는 거네? 그지? 종교 사원들. 자, 이런 종교 사원들은 seem to 부정사, 뭐뭐인 것처럼 보입니다. 뭐인 것처럼 보인대? 밑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얘기야. 그래서 뭔 얘기인지? 자, 근데 뭐에 있어서? 도시에서의 삶에 있어서는 밑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얘기야. 정리돼? 그럼 어쨌든 간에 과거에 종교를 그들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겼던 사회에서조차도 도시의 삶에 있어서의 종교는 어떻다?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마이너스다. 이 얘기야. 됐지? 넘어갈게. 여기 좀 지우고 갑시다. 자, 근데 뒤에 봤더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뒤에 수식어가 붙어 있는 거야. At least. 적어도 최소한. 그 다음 요거 표현 하나 구문 외워놓읍시다. 이것도 중요한 구문이니까 꼭 기억해놔. 자, 여기 보면 일단 as far as 보이지? 일단 여기다 먼저 쓸게. As far as 주어 be concerned.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as far as 주어 be concerned 하면 주어에 관한한 이 뜻입니다.
주어에 관한 한. 됐어? 그럼 주어 표시할게. 여기 there부터 시작해가지고 functions까지 여기까지가 다 주어야. as for as 주어, be concerned니까 주어에 관한 한 이거라고. 됐어? 그럼 이제 이어서 여기 봐봐. 주어 자리 좀 기니까 마저 해석합시다. 자, their distribution이니까 그것들의 분포. 이때 there이 가리키는 건 앞에 있는 요 종교 행사장들 말하는 거야. 종교 사원들. 그 종교 사원들의 분포. 어디에서의 분포야? 도시에서의 분포. 그리고 their size. 그 종교 사원들의 크기, 규모. 그 다음에 significance니까 중요성. 됐어? 그 종교 사원들의 크기와 중요성. 근데 이때 크기와 중요성이라는 건 뭐와 비교되는 거야? relative to니까 other functions 다른 기능들에 비교되는 그것들의 크기와 중요성. 됐어? 다시 한번 이제 쭉 이어서 해볼게. 여기 지우고 갑시다. 자, 이게 한 문장이었어. 볼게. 종교를 그들의 삶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기는 사회에서조차도 됐어? 그런 사회에서조차도 사찰, 교회, 그리고 이슬람 사원과 같은 이런 종교 행사장들이, 종교 행사장들이 도시의 삶에서는 밑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게 적어도 최소한 뭐에 관한 한? 도시에서의 그 종교 사원들의 분포와 다른 기능과 비교되는 그것들의 크기와 중요성에 관한 한?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얘기라고. 됐어? 어쨌든 아까 처음 시작했을 때 얘기처럼 여기 밑줄 자리에는 플러스 내용, 마이너스 내용, 마이너스의 내용이 들어갈 거란 얘기야. 자, 넘어갑시다. 자, as 뭐뭐함에 따라서, 뭐함에 따라서냐면 urban population 도시의 인구가 have grown 성장함에 따라서, 도시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리고 movements and functions니까 자, movement면 이동과 기능들이죠. 이동과 기능, 뭐에 어디에서의 이동과 기능이야? 도시에 있어서의 이동과 기능이 have become, 된대. 어떻게 됨에 따라서야? ever more complex and diversified니까 더 복잡하고. 그리고 diversified 하면 이게 뭐야? 다양한. 됐어? 다시. 더 복잡하고 다양하게 됨에 따라서 이 뜻이야. 여기까지 끊기는 거야. 저 as에서부터 여기까지 묶입니다. 체크해놔. as에서부터 diversified까지. 됐어? 다시 해볼게요, 이러면. 자, 도시의 인구가 증가하고, 됐지? 도시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에서의 이동과 기능들이 더 복잡하고 더 다양해짐에 따라서, new modes of working and living이니까. 새로운 방식들이야. 근데 뭐의 방식이야? working이니까 일하는 방식, 즉 새로운 노동 방식과 생활 방식, 요거죠? 새로운 노동 방식과 생활 방식이 have emerged. emerge가 뭔 뜻이야? 나타나다. 그죠? 다시. 여기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자, 도시 인구가 증가하고 그리고 도시에서의 이동과 기능들이 도시에서의 이동과 도시의 기능이 더 복잡하고 더 다양해짐에 따라서 새로운 노동 방식과 생활 방식이 나타났습니다. 등장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자, while, 뭐뭐이지만 이 얘기야. 자, 뭐뭐이지만, 뭐이지만이야. religious belief and practices 여기까지. 자, 종교적인 신념과 관행들이야. 종교적 신념과 관행들이 may rule. 자, rule이 동사로 지배하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종교적 신념과 관행들이 지배할지도 모르지만 이거라고. 뭘 지배해? social norms and public conduct니까 사회적 규범과 됐어? 사회 규범과 공적 수행. 공적 수행이라는 건말 그대로 공적인 수행을 말하는 거야. 공적인 수행. 자, 다시 종교적 믿음과 종교적 신념과 종교적 관행들이 사회 규범과 공적 수행을 지배할지도 모르지만, 데이, 그것들이, 이때 데이가 가리키는 건 앞에 있는 요 종교적 신념과 관행 말하는 거야. 그 종교적 신념과 관행이 do not determine,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뭘 결정하지는 않는데? The built form. 자, built form이면 구조 형태라고 외우세요. 구조 형태를 결정하거나 혹은 또뭐 spatial structure니까 공간 구조.
공간 구조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자, 어디의 공간 구조, 어디의 구조 형태야? 도시의 구조 형태나 도시의 공간 구조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그거 생각해 봐봐. 자, 우리 역사를 봐도, 어느 때는 유교를 굉장히 숭상하는 때가 있었고, 어느 때는 불교를 굉장히 숭상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지. 그럼 예를 들어서 불교를 숭상하는 시기라고 생각해 봐봐. 불교를 숭상하는 시기야? 그러면 여기 템플, 불교 사찰 같은 거 하나 짓더라도 막 보잘것없이 지어놓겠어? 굉장히 크고 웅장하게 화려하게 지어놨겠지. 그지? 뭔 말인지 돼? 그리고 어떤 도시를 하나 만든다고 생각을 해봐. 도시가 형성이 되는 거야. 근데 불교를 숭배하던 시기니까 일단은 그 도시의 중심에는 뭐가 자리 잡겠어? 이런 불교 사찰 같은 것들이 먼저 자리를 잡을 거란 말이야. 웅장하게. 그리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다른 도시의 구조가 형성이 될 것이라고. 뭔 말인지 돼? 근데 여기는 어때 지금? 도시에서는 그게 통해 안 통해? 안 통한다는 얘기 하는 거야 지금. 이해됐어? 그만큼 그러면 도시에서의 종교는 영향력이 세? 영향력이 약해? 약하다는 얘기 하는 거야. 됐어? 다시 봐봐 그러면. 자, 종교적 신념과 관행들이 사회적 규범이나 공적 수행을 지배할지도 몰라. 지배할지도 모르지만, 됐어? 어떤 행동을 하는 거. 사회적 규범. 말 그대로 사회적 규범이니까 도덕적인 규범을 세워야 될거 아니야. 그지? 그 도덕적인 규범을 종교적 신념이 좌우할 수는 있는 거지. 그지? 설마, 다른 사람 때려라. 남의 물건 훔쳐라.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 때리고, 남의 물건 훔치라고 사회적 규범이 생기겠어? 그런 건 아니잖아. 그지? 뭐, 이웃을 사랑하고. 뭐 남을 돕고 이런 식으로 그지? 그게 다 종교적 신념과 종교적 관행이잖아. 그지? 자, 그런 종교적 신념과 관행이 어떤 사회적 규범이나 공적인 수행을 지배할지는 몰라. 하지만 그것과는 달리 도시를 형성할 때 도시의 형태나 도시의 공간 구조를 결정할 때만큼은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고. 그게 왜 그런 거야? 종교의 영향력이 약해졌으니까.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자, 이때 as도 뭐뭐함에 따라서야. 자, 도시들이 성장함에 따라서 the new urban area and suburb까지 여기까지 주어입니다. 자, 도시들이 성장함에 따라서 새로운 도시 지역과 suburb 하면 교외 주택지구를 말하는 거야. 됐어? 교외가 뭐야? 도심을 벗어난 바로 인접한 곳을 교외라고 하는 거지. 됐어? 그러니까 새로운 도시 지역과 그 도심지를 살짝 벗어난 외곽의 교외의 주택지구들이 have caught up. 자, 일단 이것도 표현 외워놔야 돼. 자, catch up with란 표현 기억나 안 나? catch up with. 그렇지. catch up with가 무엇무엇을 따라잡다 이 뜻이야. 그럼 여기 지문에다 표시 먼저 할게. 여기 have pp 형태의 현재 완료가 나온 것뿐이야. 됐어? 그다음 have caught up. 그다음에 여기 뒤에 보니까 with 여기 보여? 맨 뒷부분에? 그러면 여기 사이에 끼어들어간 이 부분은 그냥 수식어구인 거야. 일단 저거 제껴놓고 한번 생각해 볼게. 자, 도시가 성장함에 따라서 새로운 도시 지역과 교외 주택지구들이 Hardly면 뭔 뜻이냐? Hardly. 거의 뭐뭐 않다의 뜻이지. 부정어지. 그지? 자, 도시가 성장함에 따라서 새로운 도시 지역과 교외 주택지구들이 거의 따라잡았어. 따라잡지 못했어. 거의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이거야. 거의 따라잡지 못했대. 뭘 따라잡지 못했대? The old central part니까. older야. 더 옛날에, 더 오래된 그런 중심 지역들을 따라잡지 못했대. 그러면 더 오래된 중심 지역이니까 새로 생기기 전에 과거의 지역들 말하는 거지. 과거의 지역이니까 어떤 지역이야? 종교의 영향력이 셌던 시기야? 약했던 시기야? 과거에, 그렇지. 과거에 종교의 영향력이 셌던 그때의 지역을 따라잡지 못한대. 근데 뭐에 있어서 따라잡지 못한대? 그렇지. 뭐의 수야? Their numbers니까 그것들의 수인데 뭐의 수겠어? House of Worship. 뭔 뜻이야, 이게? Worship이 숭배, 경배 이 뜻이지?
무언가를 숭배하는 장소를 말하는 거니까 예배당 말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뭐 교회라던가, 아까 말하던 불교 사찰이라던가 이런 거 말하는 거야. 이해돼? 그런 예배당의 수에 있어서는 과거에 옛날의 중심 지역들을 따라잡지 못합니다. 이 얘기야. 그러면 봐봐. 과거와 현재의 도시를 따졌을 때 예배당의 수는 어디가 더 많았단 얘기야? 과거의 예배당의 수가 훨씬 더 많았단 얘기야. 근데 그 많았던 예배당의 수를 현재의 도시들은 따라잡지 못해? 따라잡지 못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예배당의 수가 지금은 많아, 그만큼 많아, 적어. 적단 얘기하는 거야. 그럼 예배당의 수가 적어졌다는 얘기는 결국 종교의 영향력이 어떻다는 얘기야? 약해졌다는 얘기하는 거지, 또. 됐어? 자, 너 피노미널 그로스야. 자, 요 단어 했었는데, 옛날에. 예전에. 피노미넌 하면 뭔 뜻입니까? 그렇지. 피노미넌이면 피노미 넌. 아이고, 다시. 피노미 넌이면 단수를 했어, 복수를 했어? 단수로. 무슨 뜻이야? 현상 말고 또뭐 알려줬어? 경이로운 것 또는 경이로운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지? 이거의 복수형은 뭐야? 오엔을 A로 바꾸면 휘남이 너 하면 이게 복수 형태라 그랬지? 그거의 형용사가 얘야. 휘남이 널. 이게 바로 경이로운의 뜻입니다. 경이로운 됐죠? 자, 봅시다 이제. 더 휘남이 널 그로스니까 경이로운 성장이야. 근데 뭐의 경이로운 성장이야? 도시 지역의 경이로운 성장. 경이로운 성장이라는 거 엄청나게 성장했다는 얘기지 뭘. 근데 언제? 20세기 도시 지역의 경이로운 성장은 primarily have been 주로 has been 뭐뭐 이어왔습니다. 됐어? 주로 뭐였대? secular one이니까. secular란 단어. secular가 세속적인이란 뜻인데 세속적인이라는 말이 좀 어려우면 비종교적인 이렇게 써놔. 그리고 요 뒤에 나와 있는 요 대명사 one은 앞에 있는 growth를 받는 거야. 성장. 됐습니까? 20세기 도시 지역의 경이로운 성장은 주로 비종교적인 성장이었습니다. 이 얘기야. 됐어? 답은 몇 번이라고? 그러면 보기 중에 안 좋은 내용 찾아봐. 1번이겠지. 옛날의 지위를 잃었단 얘기지. 옛날의 종교의 지위는 높았는데, 셌는데, 영향력이 셌는데 그 지위를 잃었단 얘기야. 됐지요? 넘어갑시다. 자, 이거 17번 지문 위에다 쓰세요. 문제는 A, B 연결사 빈칸 넣기고 지문 위에다가 토픽 상황에 따른 정체성. 시작합니다. 자, although 비록 뭐뭐일지라도. 비록 뭐일지라도야,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 근데 뭘 포함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냐면 including이야, 뭐뭐를 포함하는 대부분의 사람들. 자, 뭘 포함한대? 유럽의 무슬림. 무슬림이 뭐야? 이슬람교도를 얘기하는 거죠? 자, 유럽의 이슬람교도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have, 가지고 있습니다. 뭘 갖고 있대? numerous identities니까 다양한 수많은 정체성들을 갖고 있습니다. 됐어?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야, although가 뭔 뜻이야?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거지. 비록 뭐뭐일지라도 뭐뭐하다야? 그럼 여기 비록 뭐뭐일지라도라는 요 부분은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하지? 그지? 됐어, 뭔 말인지? 비록 뭐뭐일지라도라는 말은 별로 안 중요한 말이야.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오는 주절이 정말 중요한 거야. 알겠어? 자, 봐봐, 그러면. 자, 비록 유럽의 무슬림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많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됐어? 중요한 건 이제 뒤야. 자, few of these. 자, 이때 these가 가리키는 건 앞에 있는 요 수많은 정체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됐어? 요 these가 가리키는 게이 수많은 정체성들 중에서 few야. few면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의 뜻이죠? 자, 그 수많은 정체성들 중에서 거의 정치적으로는
세일리언트가 뭔 뜻이야? 두드러진의 뜻이니까 거의 두드러져 두드러지지 않아. 그 수많은 정체성들이 정치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얘기야. At any moment니까 언제 어느 때나 이 뜻입니다. 다시. 자, 유럽의 무슬림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많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수많은 정체성들 중에 거의 어떤 것도 정치적으로는 언제 어느 때나, 그러니까 아무 때나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이 얘기야. 됐어? 정체성을 갖고 있기는 해. 근데 그 정체성이 아무 때나 정치적으로 드러나지는 않는단 말이야. 그러면 아무 때나 드러나지는 않으니까 어떤 특정한 때만큼은 어떻다? 정체성이 두드러진다, 드러난다. 이 얘기 하겠지. 이해돼? 일단 머릿속에 그 정도 추측하고 또 이걸 읽어볼게. 자, 다음으로 갑시다. 자, it is only when 쭉 가다가 that 보여, 여기에? 표시 먼저 해놔. it that 강조 구문입니다. it that 강조 구문이야. it that 강조 구문은 말 그대로 강조하고자 하는 요소를 앞에 it is와 앞에 it is와 that 사이에 강조하고자 하는 요소를 먼저 집어넣는 게 it that 강조 구문이지? 그래서 해석 어떻게 하라 그랬어? 대절 먼저 뒤에서부터 거슬러 올라가라 그랬어. 뭐뭐뭐뭐한 것은 뭐뭐뭐뭐한 것은 바로 only when 단지 뭐뭐할 때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됐어? 자, 그럼 이제 뒤에 볼게. 뭐한게 언젠가. 자, 대절 먼저 보는 거야. 자, identity. 여기 위에서 뭐라고 그랬어? 정체성이 그 수많은 정체성들이 언제 어느 때나 아무 때나 두드러지는 정치적으로 두드러지는 건 아니라 그랬지? 그럼 내가 니네한테 뭔 얘기했었어? 그럼 아무 때나 드러나는 건 아니지만 언제는 어떤 특정한 경우만큼은 그 정체성이 두드러진다 그랬잖아. 그 정체성이 언제 두드러지는지 그거 얘기하는 거야. 자, 봐봐 이제. 자, 그 정체성이 assume. 자, assume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무슨 뜻이야? 뭘 추정하다라는 뜻 알고 있을 것이고. 추정하다. 생각하다. 그다음에 여기서는 어떤 일이나 책임, 아니, 어떤 성격이나 특징을 띠다 혹은 취하다 이 뜻이야. 그럼 다시, 정체성이 importance, 중요성을 띠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정체성이 중요성을 띈다는 건 결국 뭐 한다는 얘기야? 요 위에 거. salient, 두드러진다는 뜻이야. 정체성이 중요성을 띠는 것은, 즉, 정체성이 두드러지는 것은 only, 단지 뭐뭐 할 때입니다. 이 얘기라고. 됐어? 정체성이 중요성을 띠는 건 단지 뭐할 때야? 자, 여기 지우고 갑시다. A political issue. 정치적인 문제가, 어떤 정치적인 문제가 affect, 영향을 미칠 때만 정체성이 두드러져. 됐어? 정치적인 문제가 뭐에 영향을 미칠 때? The welfare. 자, welfare 하면 이게 뭔 뜻이야? 행복, 복지, 그다음에 안녕이란 뜻이죠? 안녕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 안녕.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이라는 게 아무 탈 없는 걸 안녕이라고 하는 거야. 무탈. 됐어? 다시. 자, 어떨 때만 정체성이 중요성을 띠냐면, 어떨 때만 정체성이 두드러지냐면 어떤 정치적 문제가 행복에 영향을 미칠 때만 정체성이 두드러지는 거야. 근데 누구의 행복이야? 도우즈니까 사람들의 행복이야. 자, 근데 어떤 사람들이야? In a particular group이니까 어떤 특정한 그룹의 사람들의 행복. 됐어? 어떤 특정 그룹의 사람들의 행복에 정치적 문제가 영향을 미칠 때만 그때만 영향력이 두드러집니다. 이 얘기라고. 됐어? 자, 밑줄 나온 다음에 뒤에 봤더니 when 뭐뭐 할 때, 뭐할 때야? 문제들이 arise. 자, arise 하면 뭐 뜻입니까? 일어나다, 발생하다. 이거 혼동어로 그동안 여러 번 썼지? 확인해. 안 쓴다, 오늘은. 자, 문제들이 발생할 때이 얘기야. 문제들이 발생할 때. 근데 어떤 문제인지 설명 안 해주면 모르잖아.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that부터 괄호 묶으세요. 자, 관계대명사 that부터 괄호 묶고 자, 이때 that 바로 뒤에 동사 touch 나왔으니까 당연히 주격 관계대명사 되실 거야. 됐지? 그 다음에 여기 봐봐.
주관대 뒤에 동사의 수는 항상 어디 일치시키라 그래? 선행사에 일치시키라 그랬지? 터치가 복수형이네. 그리고 관계대명사 대 앞에 나와 있는 명사 뭐밖에 없어 지금? 이거 앞에 이슈밖에 없죠? 그러니까 얘가 선행사인 거야 지금. 됐어? 자, 그러니까 이 대절 관계대명사 대시 이끄는 절이 앞에 이슈 수식하는 거야. 자, 문제인데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냐면 터치 온. 자, 표현 외우세요. 터치 온이 뭔 뜻이야? 뭐 만약에 못 외웠으면 그냥 직역해도 돼. 터치가 뭔 뜻이야? 뭘 만지다 건드리다잖아. 그지? 멀쩡한 걸 건드렸어. 그러면 나빠질 수 있지, 손상될 수 있지. 뭔 말이 이해 돼? 무언가를 건드렸다는 얘기는 지금 얘랑 나랑 아무 상관없어. 근데 얘가 얘를 딱 건드렸어. 그럼 나랑 얘랑 이제 관계를 맺는 거잖아. 그러니까 원래 터치온이라고 하면 사전상에는 뭐뭐와 관련하다 이 뜻이야. 근데 못 외웠으면 직역하라고 그냥. 됐어? 뭘 건드리는 문제야? Women's rights야. 여성들의 권리를 건드리는 문제. 여성들의 권리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때 이거란 말이야. 됐어? 여성들의 권리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때 women, 여성들은 start, 시작합니다. 뭐 하기 시작해? To think of. think of면 think of A as B 기억나? 자, 여기 보니까 think of A as B 이렇게 되네. 젠더가 뭔 뜻이야? 남성, 여성 할때 성이지? 그 성을 뭐라고? 그들의 principal identity니까 그들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 얘기야. 됐어? 자, 여기서 단어. 이것 바로 전 시간에 한것 같은데? 자, PAL하고, PLE하고, 위에 거 무슨 뜻이야? 이거 학교 교장 선생님이란 뜻도 있고, 또 뭐도 있어? 이거 바로 전 시간에 했잖아. 학교 관리자 막 얘기하면서. 형용사로. 주된. 주요한의 뜻도 있고, 교장이란 뜻도 있다 그랬어. 아래 건뭔 뜻이야? 원리나 원칙이란 뜻이지? 됐어? 여기선 주된이야. 주요한. 자, 한번 해볼게. 봐봐. 자, 밑줄 나온 다음에 여성들의 권리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때 여성들이 뭐를? 성을. 남성, 여성 할때그 성을. 지금 누구의 권리야? 여성의 권리지? 그러니까 여성이라고 하는 그 성을 그들의 주된 정체성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 얘기야. 그럼 그 전까지는 어땠단 얘기야? 여성이어도 여성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냈어? 드러내지 않았어? 드러내지 않았어? 근데 여성들의 권리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한 거야. 어떤 특정한 상황이 발생한 거지? 그랬을 때 이제 여성들이 뭐 하기 시작한대? 그 여성이라고 하는 성을 그들의 주된 정체성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한다고. 됐어? 그럼 봐봐. 지금 요 뒤에 이거 구체적인 예로 나온 거지, 지금 이거. 그럼 여기 A는 당연히 뭐 들어가겠어? 예를 들면. 됐어? 예를 들면. 자, 넘어갑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한 번만 다시. 자, 성을 그들의 주된 정체성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한다 그랬어. 성이 주된 정체성이 되는 거야, 이제. 알겠어? 자, 밑에 보니까 뭐 나와? Whether A or B. 여기까지. 그다음 여기 중간에 or 보이지? 요 or은 앞에 whether절과 뒤에 whether절을 이어주는 or인 거야. 자, 뒤에 또 whether A or B 나오네. 됐어, 뭔 말인지? 어디까지냐? 여기까지. matters까지. 이렇게 크게 묶어라. 맨 앞에 whether에서부터 여기 matters 앞에까지. protestant까지. 여기까지가 다 주어야. 그 다음 뒤에 나와 있는 matters가 동사야. 자, matter가 동사로 쓰이면 무슨 뜻이냐?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지? 명사로는 일, 문제, 물질. 됐어? 일, 문제, 물질, 중요하다. 자, 그럼 해석합니다. 자, 보세요. 자, 여긴 별거 없어. 자, whether A or B니까 A이든 B이든 이 뜻이죠? 그럼 봐봐. 자, such women. 그러한 여성들이, 아, 미국인이든, 이란 사람이든, 얘기야. 됐어? 여성들의 권리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권리를 침해당한 여성이
미국 사람이든 이란 사람이든 됐어? 자, 또 뒤에 they 그들이 그 여성들 말하는 거야. 그 권리를 침해당한 여성들이 캐톨릭 가톨릭 신자이든 아니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기독교 신자이든 됐어? 됐어? 그렇든 다시 이어서 할게 이제. 자, 그러한 여성들이 미국 사람이든 이란 사람이든 또그 여성들이 천주교, 가톨릭 신자이건 기독교, 개신교 신자이건 그건 매를 중요하대. 근데 어떻게 중요해? 레스니까 덜 중요해. 됐어? 뭐보다 덜 중요하대? 사실보다는 덜 중요한 거야. 어떤 사실? 그들이 여성이라는 사실보다는 그러니까 다른 정체성보다도 어떤 정체성이 중요하단 얘기야. 여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훨씬 더 중요해진다 이 얘기하는 거야. 알아들었어? 자, 여기 다시 여기 덜 중요하다 그랬어. 여기 레스야 동그라미 쳐놔. 덜 중요해. 그다음에 여기 뒤에 that 보이죠? The fact 뒤에 that 무슨 대시야 이거? 동격이 접속사 대시죠? 특징 뭐야? 동격일 때 특징. 앞에 명사 있고 뒤에 완전하다 그랬어. 됐죠? 넘어갑니다. 자, similarly 마찬가지로 네모 쳐놔. 마찬가지로 when 뭐뭐 할 때. 자, 마찬가지로라고 했지. 바로 앞에서 지금 뭘 예로 들었어?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에 대한 예를 들었지. 첫 번째 예가 뭐야? 여성의 권리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여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두드러진다. 자, 마찬가지로 했잖아. 그러면 뒤에 또 다른 예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근데 이 예는 뭔가 봐봐 이제. 자, famine and civil war 여기까지. 기근과 civil war 시민 전쟁이잖아. 시민들끼리 전쟁해. 내전. 됐어? 마찬가지로 기근과 내전이 threaten 위협할 때 누굴 위협하겠어? 사람들을 위협하겠죠? 근데 어디의 사람들이야? Sub-Saharan Africa니까 사하라 이남 지역 아프리카의 사람들을 위협할 때 이거야.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야. 됐어? 그 사람들을 위협할 때. 그럼 여기도 봐봐. 기아와 내전이라는 게이 사람들의 행복에 지금 영향을 미친 거지. 그지? 그러니까 많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됐어? 자, 아프리카계 미국인이야. 혈통은 아프리카 혈통이고 국적이 미국 국적인 거야. 됐어? 자, 많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은 are reminded. 자, remind A of B 뭔 뜻입니까? remind A of B면 A에게 B를 상기시키다지. 근데 여기 지금 보면 B, PP, OF잖아. 그럼 이거 remind A of B가 수동태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럼 목적어 A가 앞으로 튀어나간 거지? 됐어? 그러니까 많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상기하게 됩니다. 이 얘기야. 됐어? 뭐에 대해 상기하게 돼? Their kinship. kinship이 뭔 뜻이야? kinship. 아니죠. 자, kinship이 친족이나 연대감이란 뜻이야. 여기서는 연대감이라고 해석할게. 자, 그들의 연대감을 상기하게 됩니다. 근데 뭐와의 연대감이겠어? With the continent니까 그 대륙과의 아프리카 대륙과의 연대감. 자, 지금 주어가 누구야?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지. 혈통은 아프리카 혈통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 사하라 이남 지역 아프리카랑 지금 요 아프리카 혈통이랑 같은 대륙에서 기원했겠지. 됐어? 그러니까 그 대륙, 즉 아프리카 대륙과의 연대감을 상기하게 돼. 됐어? 근데 요 아프리카 대륙, 그 대륙은 어떤 대륙이야? 우리가 알려줘야 될거 아니야. In which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니까 관계 부사로 고칠 수 있죠? 뭐로 고쳐? 여기서는 앞에 where로 바꾸면 되겠지? 자, 근데 그 대륙이 어떤 대륙이냐면 their ancestors 그들의 조상들이 originated 기원했던 대륙이야. 됐어? 언제? 수세기 전에. 다시 한번 여기까지 봐봐 이제. 자, 마찬가지로 기아와 내전이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의 사람들을 위협할 때 많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은 수세기 전 그들의 조상들이 기원했던 유래했던 그 대륙과의
연대감을 상기하게 돼. 이 얘기야. 어차피 나는 지금 미국에 있다고 쳐봐. 그러면 저 멀리 떨어진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의 내전이나 뭐 기아 굶주림, 쌩깔 수도 있잖아.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뭐, 내 조상과 같은 대륙이니까 연대감, 쟤도 어찌 보면 나의 조상의 조상의 조상으로 거들러 올라가면 친척인데. 이런 얘기, 이해돼? 무슨 말인지 지금? 그런 연대감을 느낀단 말이야. 상기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들은 누구야? 요 앞에 아프리카계 미국인 얘기하는 거야. 그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은 로비를 해. 로비하다가 뭔 뜻이야?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야. 자, 그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영향력을 행사해. 누구한테? 그들의 지도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야. 뭐 하라고? To provide. 제공하라고. 뭘 제공하라고? Humanitarian relief니까. 자, humanitarian이면 인도주의적인 이 뜻이고, relief는 구호품을 말하는 거야. 배고픈 사람들이니까, 내전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구호품 같은 거 보내주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자, 그런 인도주의적인 구호품을 제공하도록 그들의 지도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단 말이야. 됐어? 그럼 여기서는 어떤 정체성이 두드러지게 된 거야? 그 조상의 기원이 같다는 거. 같은 아프리카 혈통이라는 거. 그런 정체성이 두드러진 거야. 평상시에는 아무렇지도 않다가, 드러나지 않다가. 됐어? 자, 이제 B번에 뭐 들어가고. Each issue, 각각의 문제는, 자, 여기 뒤에 동사 call, false 보이지? 자, call, false가 call은 부르다의 뜻이고, false는 앞으로지. 그러니까 앞으로 불러내는 거야. 이게 불러일으키다, 일깨우다 이 뜻이야. 자, 각각의 문제는 불러일으킵니다, 일깨웁니다. 뭘? 약간의, 어느 정도, 다소 약간. somewhat 하면 어느 정도, 다소 약간 이 뜻이야. 자, 그러한 각각의 문제는 어느 정도, 약간 다른 정체성들을 이끌어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성의 권리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떤 정체성이 불러일으켜졌어? 성이라는 정체성. 성 정체성. 그다음 여기 지금 기근이나 내전 같은 거, 이거에 시달리는 아프리카 사람들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어떤 정체성이 불러일으켜졌어? 같은 조상이라고 하는 뭐 혈통에 대한 정체성 뭐 이렇게? 아무튼 됐지, 뭔 얘기인지? 그러니까 각각의 문제마다 약간씩은 다른 정체성을 불러일으킨단 말이야. 그래서 뭔 얘기인지? 자, 근데 이 정체성이라는 건 어떤 정체성이야? 도와주는 정체성이야. 뭘 도와줘? 설명하는 걸 도와준대. 자, 동사 help 공식 어떻게 돼? help. help 원형이나 투부정사. help 목적어 원형이나 투부정사. help 목적어 with 명사. 그럼 여기는 지금 동사 help 바로 뒤에 원형 나온 거야. 자, 여기에 to explain 써도 되죠? 자, 설명하는 것을 도와주는 다른 정체성들을 불러일으킵니다. 자, 뭘 설명하는 걸 도와준대, 근데? political preference니까 정치적 선호를. 근데 어떤 정치적 선호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선호. 근데 여기 뒤에 보면 regarding 보이지? 자, regarding이 여기서는 ing, 형태는 ing지만 전치사로 뭐뭐에 관한의 뜻이야. 자, 그런 문제에 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선호를 설명하는 걸 도와주는 약간은 다른 정체성을 불러일으킵니다. 얘기야. 됐어? 그럼 여기는 어쨌든 뭐야? 앞에 얘두번 나오고 나서 결론 짓는 부분이지? 자, B번에 뭐 들어가면 되겠어, 그러면? in other words, 즉, 다시 말해서. 그럼 답이 뭐야? 4번에 for instance 하고 in other words. 됐죠? 19번으로 갑시다. 자, 19번 보세요. 소재 써. 위에다가, 토픽에다가, 지문 위에다가, 보편적인 몸짓의 존재라고 쓰세요. 보편적인 몸짓의 존재. 자, 일단 it that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야 얘들아. it that 가주어 진주어인데 음음문으로 바뀐 거야. 그럼 해석하면 that 이하라는 것이 정말 사실입니까? 이 얘기야. 됐어? that 이하라는 것이 정말 사실입니까? that 이하가 뭐야? there is there 하니까 there are no 명사야.
명사가 없다는 게 사실입니까? 이거야. 됐지? 자, 보편적인 몸짓이 없다는 것이 정말 사실입니까? 라는 질문. 자, there is, there are. there is 단수명사니까 단수명사가 있다죠? 자, some disagreement. 자, disagreement가 뭔 뜻이야? 불일치, 차이. 무언가 일치하지 않으면 의견이 맞는 거야, 의견이 충돌하는 거야? 의견 충돌. 됐어? 다시. 자, 보편적인 몸짓이 없다는 게 정말 사실입니까? 자, on this point. 자, 이 점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몇몇 의견 충돌이 있습니다. 이 얘기야. 됐어? 의견 충돌이 있대? 그럼 의견 충돌이라는 건 뭐야? 이 보편적인 몸짓이 있다, 없다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도 있을 거고 반대하는 입장도, 의견도 있겠지. 그지? 자, 일단 답대로 갈 건데 표시 먼저 합시다. 야, 답하면서 할게. 보기대로 갈게. 답대로. 여기까지 이해되지, 이거? 답이 몇 번이라고? 2번이래. 2번이 BAC야? BAC? 자, 그럼 봐봐, 이제. 여기서 방금 뭐라 그랬어? 이 점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몇몇 의견 충돌이 있습니다. 그랬지? 그럼 어떤 의견들이 있는지를 먼저 얘기할 거 아니야? 자, 비달락 봐봐. 비달락 봤더니, 자, 첫 번째, some anthropologist. anthropologist면 인류학자죠? 자, 인류학자의 의견이 먼저 나오는 거야. 자, 몇몇 인류학자들은 claim, 주장합니다. 뭐라고? that, 이하라고 주장합니다. 자, that이하가 뭐냐면, no gesture. 어떤 몸짓도 보편적이다, 보편적이지 않다? 어떤 몸짓도 보편적이지 않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게 인류학자의 의견이야. 자, they. 그들은, 즉, 인류학자들이죠? 그들은 point out. 지적합니다. 나타냅니다. 가리킵니다. 뭐라고? that, 이하라고 지적합니다. that이하가 뭐냐면, 자, even nodding이야. 심지어 nod. nod가 뭔 뜻이야, 동사로? 고개를 끄덕이더란 뜻이지? 자, nodding the head니까 머리를 up and down이야. 위아래로 머리를 끄덕이는 것조차도 이 얘기야. 됐어? 심지어 위아래로 대가리를 끄덕거리는 것조차도, 근데 대가리 왜 끄덕거려? to indicate yes니까 네! 라고 의미하기 위해서. 네!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머리를 위아래로 끄덕이는 것조차도 is not, 아닙니다. 뭐가 아니야?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됐어? 왜 보편적이지 않냐면, in an area of Turkey. 터키의 어떤 지역에서는, 보편적이라고 하면 뭐야? 모든 사람들이, 모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네, 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는 고개를 이렇게 끄덕끄덕거려야 될거 아니야? 그래야 보편적인 거지. 근데, 터키의 어떤 지역에서는, nodding the head up and down이야. 대가리를 위아래로 까딱거리는 게 의미한대. 뭘? 아니오를 의미하기도 한대. 그러니까 보편적이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야, 인류학자들은. 됐어? 그 다음에 A로 갑니다. A에 however 보여? 네모처럼. 하지만 그러나. 그럼 방금 전에 인류학자들의 의견에 대한 반대 의견이 나오겠죠? 자, however. 하지만 그러나. 자, ethologist. 자, ethologist 하러 가면 이거. 써놔, 거기다가. 동물 행동학자란 뜻이래. 나도 처음 봤어. 하지만 그러나, ethologist. 만약에 우리가 이걸 모를까봐 또 이제 설명해 주는 거야. 요 사람이 뭐냐면, 동물 행동학자가 뭐 하는 새끼냐면, researchers. 연구원들이야. 연구하는 사람이야. 유나야? 유나야, 뭘 연구하는 사람들이야? 자, who study 나오죠? 연구하는 사람들이래. 뭘 연구하냐면, the biological basis of behavior. 여기까지. 자, 생물학적인 토대, 생물학적 기반이야. 근데 뭐의 생물학적 기반이야? 행동의 생물학적 토대를 연구하는 연구원들인 요 ethologist, 동물 행동학자들이 주장한대. 이제 이 사람들의 의견이 나오는 거지? 자, 뭐라고 주장해? Expressions, 표현들이야. 근데 어떤 표현이야? 뭐에 대한 표현이야? Anger, 노, 아이고, 화, 노여움. 그 다음에 pout. 자, pout가 뭔 뜻이야, 이게? 밑에, 지문 밑에 써 있어. 토라지다. 그지? 그러니까 토라짐, 삐지는 거 말하는 거야. 삐져 주둥이 튀 튀어나온 거 있죠? 됐어? 자, 노여움, 토라짐, 두려움, 그리고 슬픔. 이런 것과 같은 표현들은 복수로 돼 있지, 지금? expressions에?
아, 빌트. 비빌트니까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어디에 만들어져? 어디 안에 만들어지지? 자, 빌트인이라는 표현 알아볼라. 붙박이장이란 말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 붙박이장 뭔지 알지? 내가 돈 주고 사서 농을 갖다 놓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집에 가면 그집 안에 농이 이미 설치가 되어져 있는 거야. 됐어? 이미 설치된 거야? 내재된 거야, 그러니까. 됐어? 그게 바로 요 얘기야. 봐봐. 자, 분노나 노여움이나 토라짐, 두려움, 그리고 슬픔과 같은 표현들이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야. 어디에? 우리의 생물학적 구성에, 우리의 생물학적 구조에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얘기라고. 그럼 이미 우리의 생물학적 구조에 이미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거는 선천적이란 얘기야, 후천적이란 얘기야? 선천적이란 얘기야. 그리고 어떠하대? Universal. 보편적이래. 됐어? 다시 할게. 자, 동물 행동학자들은 뭐라고 주장한다고? 이런 감정의 표현들이 우리의 생물학적 구조 안에 내재가 되어 있어서 보편적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야. 됐어? 자, 이제 B로 갑시다. 아이고, C로 가는 거지, 이제? 자, C달락의 데이 보여, 맨 앞에? 데이에 동그라미 쳐놔. 이 데이가 가리키는 게 누구야? 방금 했던 그 동물 행동학자들 말하는 거야. 자, 그 동물 행동학자들이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 이제 지적하는 거야. 나타내는 거야. 뭐라고? 뭐라고 나타내? 뭐라고 지적했어? 이 사람들. 봐봐, 이제. 자, even infancia. 자, 심지어 유아들조차도. 유아라고 하면 뭐야? 갓난 아기들 말하는 거지? 자, 어떤 유아인가 봐봐. Be born. 태어난 갓난 아기들이야. 됐어? 역시 주관대 뒤에 동사의 수는 복수, 아야, infant 복수니까. 자, 근데 어떤 상태로 태어났어? Blind and deaf야. 귀가 먹고, 아니, 눈이 멀고, 그리고 귀가 먹은 채로 태어난 아이들, 유아들. 됐어? 콤마 뒤에 관계대명사 또 나왔지? 됐어? 관계대명사의 이중재한이라고 하는 거야. 선행사는 하나인데 관계대명사 두번 나오는 거 가능해? 용어는 몰라도 좋아. 어쨌든 간에 이때 후나 앞에 있는 선행사를 두번 지금 수식해 주는 거야. 그걸 관계대명사의 이중재한. 용어는 몰라도 되는데 아무튼 간에 해석을 할수 있어야 되니까. 이때 후에 선행사 누구야 그러면? 앞에 유아들이지? 유아들 갖다 집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야. 다시 해볼게 이제. 자, 눈이 멀고 귀가 먹은 채로 태어나서 have had 가졌대. 근데 뒤에 봤더니 no 명사지. 가진 적이 있어 없어? 뭘 가진 적이 없어? 기회를 가진 적이 없는 유아들이야. 뭐할 기회가 없었어 근데? 이러한 몸짓들을 배울 기회가 없었던 유아들조차도 됐냐? 다시 해볼게. 여기 후부터 제스처스까지야. 제스처스까지. 자, 동물 행동학자들은 지적합니다. 뭐라고? 눈이 멀고 귀가 먹은 채로 태어나서 이러한 몸짓들을 배울 기회가 없었던 유아들조차도 얘네조차도 익스프레스, 얘가 본동사야. 표현을 한대. 뭘 표현해? themselves, 그들 자신에 대해서 표현한대. 근데 어떻게? in the same way, 같은 방식으로. 여기서 말하는 같은 방식으로라는 건뭘 이용해서? 그런 몸짓을 이용해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거야. 됐어? 자, 비록 this matter, 이 문제가 아직 is not settled. 자, 동사 settle하면 정착하다는 뜻도 있지만 무엇을 풀다, 해결하다도 돼. 여기는 해결하다야, 문제니까. 자, 비록 이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can note, 주목할 수 있습니다. 뭐에? that 이하라는 것에 주목할 수 있습니다. that 이하가 뭐야? 몸짓이 tend to 부정사. 자, tend to 동사 원형이면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지. tend to 부정사면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고. vary는 다양하다, 여러 가지다, 이거지? 그러니까 다양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 얘기야. 몸짓들이 다양한 경향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두드러지게 현저히 다양한 경향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전 세계적으로. 됐냐? 답이 그래서 BAC라 그랬어. 자, 21번 가세요. 자, 지문 위에 써. 토픽, 지도에 담긴 정보.
자, 이것도 방금 전거이 19번 거는 19번 문제는 뭐였어? 단락 순서 배열이었지. 이거는 주어진 문장 넣기. 푸는 요령은 똑같죠? 힌트 4개 뭐 찾으라고 맨날. 연지관대. 됐어? 연지관대. 자, 시작합니다. 주어진 문장 먼저 볼게. 자, 대부분의 지도들은 올소에다가 네모 쳐놔. 또한 그랬지. 또한이라는 말이니까 앞에 말에 이은 부연이나 첨가지. 자, 대부분의 지도들은 또한 should indicate 나타내야 합니다. 표시해야 합니다. 이거야. 그러면 이말 앞에 뭐가 나왔었겠어? 뭘 표시한다는 얘기가 나왔었겠지. 그리고 또한 뭐도 표시해야 됩니다. 이 얘기 나온 거야, 지금. 됐어? 자, 대부분의 지도들은 또한 표시해야 합니다. 자, 뭘 표시해놔 봐봐. 왼 위에다가 의문사, 의주동 써놓으세요. 자, 의주동. 단전부문의 어순이죠? 자, 그것들이, 즉, 그 지도들이 언제 발행되었는지를 표시해야 돼. 그리고, 뭐도 표시해야 돼? The date. 날짜도 표시해야 돼. 근데 어떤 날짜? 모르니까 알려줘야죠? 자, to which its information applies니까, apply가 뭔 뜻이야? 적용하다지. 그러니까 그것의 정보가 적용된 날짜도 표시해야 합니다. 이 얘기야. 됐어? 대부분의 지도들은 또한 그 지도들이 언제 발행되었는지, 그리고 그 지도의 정보가 적용된 날짜도 표시해야 합니다. 이 얘기야. 자, 이제 밑으로 쭉 가다가 할게. 봐봐. 자, 맵스 지도들은 나로니에 네모 쳐놓으시고, 여기 보면 데이터 뒤에 이거 세미콜론 보여? 점쉼표? 요게 but에 해당하는 거라고 보면 돼. 그러면 나로니 A but also B 보이죠? 나로니 A but also B니까 A뿐만 아니라 B도네. 자, 봐봐 그러면. 자, 지도들은 contain, 포함할 뿐만 아니라. 됐어? 뭘 포함할 뿐만 아니라야? Spatial information and data니까 공간적인 정보와 데이터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됐냐? 지도들은 공간적인 정보와 데이터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은, 즉, 지도들은 또한 디스플레이, 보여줍니다. 뭘? 필수적인 정보를 보여줍니다. 뭐에 대한? 지도 그 자체에 대한 필수적인 정보를 보여줍니다. 필수적인 정보도 보여줍니다. 됐죠? 자, 이러한 정보와 certain graphic feature. 자, 여기 graphic feature 하면은 그래픽의 표시를 말하는 거야. 그래픽 표시. 자, 이러한 정보와 특정한 그래픽 표시들은. 자, 근데 그 정보와 그래픽 표시는 often, 종종, in the margins. 자, margin이 뭔 뜻이야? 가장자리나 주변부란 뜻이지? 그러니까 지도의 주변부에 있대. 지도의 가장자리 쪽에 표시가 돼 있는 거야, 얘네들은. 됐어? 아무튼. 자, 이러한 정보와 특정한 그래픽 표시들은 아 intended야. be intended. intend to 뭔 뜻이야? 의도하다 해도 되고 뭐. 됐죠? 그러면 의도가 됩니다. 됐어? 자, 근데 뭐 하기 위해 의도가 된대? 이러한 정보와 특정한 그래픽 표시들은 의도됩니다. 자, 뭐 하기 위해 의도가 된대? To facilitate니까 용이하게 하다, 쉽게 하다 이 뜻이죠? 뭘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의도되는 거야? Using and understanding, ing, ing. 이용하고 이해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의도되는 거야. 자, 뭘 이용하고 뭘 이해해? 당연히 그 지도를. 됐어? 그 지도를 이용하고, 그 지도를 사용하고, 그 지도를 이해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의도가 됩니다. 됐죠? 자, among these items. 자, 이거 표시해놔. among these items에다가 부사구라고 써놓으시고, 아에다가 동사 표시, the map 타이틀부터 끝까지 주어 표시. 주어 자리에 지금 명사가 여러 개 들어갔죠? 복수명사네, 그러니까. 그지? 자, 도치되어 있는 거야. 부사구에 도치. 다시 얘기하면, 지도 제목, 날짜, 레전드. 레전드가 뭔 뜻이야? 전설이라는 뜻도 있지만, 지도 관련해서 전설이라고 하면 말 통해, 안 통해? 말도 안 되지요? 전설이 뭔 뜻이겠어? 써놔. 범례라고 써놔. 범례.
근데 범례라는 말 자체가 또 어렵지. 그지? 범례가 기호를 설명해주는 표를 말하는 거야. 기호를 설명해주는 표를 범례라고 해. 됐습니까? 이게 지도야. 자, 지도에, 내 기억으로는 이렇게 지도가 있으면 보통은 이렇게 지도 우측 상단 같은데 범례라고 이렇게 써 있어. 그리고 봐봐. 우리 지도에 사용하는 기호 중에, 니네 요건 다 알지? 요거 무슨 기호야? 이거 학교 기호지? 그지? 그 다음에 어떤 거는 뭐 실선으로 돼 있고, 어떤 건 점선으로 돼 있고, 어떤 거는 실선과 점선이 같이 이렇게 돼 있고, 요런 것들이 다 기호잖아. 그지? 이 기호를 내가 다 외워? 모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 지도에 사용된 이 기호를 설명해주는 표, 그걸 범례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 그럼 다시. 예, 레전드는 범례. 즉, 기호 설명하는 표를 말하는 거고, 스케일은 뭐야? 축척 얘기하는 거야. 축척. 지도, 요 종이에다가 작게 축소해서 집어넣는 거잖아. 그걸 축척이라고 하죠? 자, 디렉션은 말 그대로 방향이나 방위, 동서남북. 됐어? 아무튼. 자. 이러한 항목들이야. 이때 아이템은 물품이라고 하지 말고 지도에 들어가는 항목 얘기하는 거니까. 자, 이러한 항목들 중에는 지도 제목과 날짜, 범례, 축적, 그리고 방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얘기야. 됐지요? 자, 맵. 지도는 should have. 지도는 should have니까 가져야 합니다. 뭘 가져야 돼? a title. 제목을 가져야 합니다. 근데 얘들아 봐봐. 지도가 제목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은 지도의 제목을 뭐 해야 된다는 얘기야? 넣어야 돼. 표시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여기 have 대신에 indicate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야. 됐어? 그럼 지도는 제목을 표시해야 합니다. 자, 주어진 문장이랑 비교해 봐. 주어진 문장에서 뭐라고 그랬어? 또한 표시해야 합니다. 그랬지? 됐어? 그럼 아까 내가 처음에 뭐라고 그랬는데, 일단은 뭘 표시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오고 나서 또한 이것도 표시해야 된다 이말 나와야 된다며. 일단 여기 먼저 제목을 표시해야 합니다. 나왔어. 답은 어쨌든 그러니까 4번 아니면 5번이란 얘기야. 자, 지도는 제목을 표시해야 합니다. 제목을 가져야 합니다. 자, 근데 어떤 제목이냐면, tells니까 말해주는 제목. 주관대야. 자, 뭘 말해주는 제목이냐면, What areas is depicted? 자, what area? 어떤 지역이 묘사가 되는지. 됐어? 어떤 지역이 묘사되는지. 그리고, what subject? The map concerns니까, 그 지도가 어떤 주제와 concern, 관련되는지. 됐어? 다시. 지도는 어떤 지역이 묘사되는지, 그리고, 그 지도가 어떤 주제와 관련되는지를 말해주는 제목을 가져야 합니다. 제목을 표시해야 합니다. 이 얘기야. 됐어? 자, 그거에 대한 예가 나오네, 이제. 지도 제목을 보고서 우리가 뭘알수 있나 봐봐. 예를 들어서, hiking and camping map이야. 어디에?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이죠?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에 하이킹과 캠핑을 위한 지도지. 이건 should have, 가져야 돼. 역시 표시해야 돼. 뭘? 제목을 표시해야 돼. 뭐와 같은 제목이야? 이것과 같은 제목이야. 됐어? 그럼 이 제목을 보고서, 아, 이 지도가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에 하이킹이나 뭐 캠핑할 때쓸수 있는 지도구나라는 거알거 아니야. 됐어? 근데 여기 봐봐, 이제. 동그라미 5번 보니까 여기 중간에 예를 들면 보여? 뭐 생뚱맞게 이미 여기 봐봐. 요첫 번째 예를 들면은 뭐에 대한 예야? 요 제목을 부여했을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예를 들어준 거지. 근데 갑자기 얘가 또 나왔어. 말도 안돼 이거. 요 앞에 그니까 다른 얘기가 들어가고 그 이야기에 대한 얘가 여기 뒤에 등장하는 거지. 답이 그래서 5번이야. 합니다. Population map of the United States. 예를 들어서 미국의 인구 지도야.
미국의 인구 지도는 should tell. 말해주어야 합니다. 알려주어야 돼. 뭘? When. 언제? 의문사야. 언제 the census? census가 인구조사라는 명사야. 외워놔야 돼. census, 인구조사. 언제 인구조사가 was taken이니까 시행되었는지. 됐어? 인구조사가 언제 시행되었는지. 근데 왜? to let. 자, to 부정사에 쓰인 let. 오형식 사역동사 let이죠? let 공식 어떻게 돼? let 목적어 원형이나 BPP라 그랬지? let 목적어 원형이나 BPP야. 자, 목적어와 목적보호의 관계가 능동이니까 원형 쓴게 맞아. 지도 사용자가 알게 하기 위해서 인구조사가 언제 시행되었는지 알려주어야 합니다. 말해주어야 합니다. 이 얘기야. 자, 지도 사용자가 알긴 아는데 뭘 알게 하기 위해서야? if 뭐뭐인지 아닌지 알게 하기 위해서. 이때 if는 뭐뭐인지 아닌지다. 자, 뭐인지 아닌지야. The map information. 그 지도 정보가 is current. 자, current가 현재의란 형용사도 되고 통용되는이란 형용사도 되지. 그러니까 그 정보가, 그 지도 정보가 현재의 것인지. 됐어? 난 지금 당장의 인구를 알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 지금 당장의 인구를 알고 싶어가지고 인구 지도를 사서 봤더니만 언제 인구조사가 된 건지 표시가 안돼 있으면 지금의 인구인지 과거의 인구인지 내가 알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그 얘기야. 자, 그 지도 정보가 현재 통용되는 건지 아니면 or outdated, 구식인지 옛날 건지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혹은 또 뭐야?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 또 나왔네. 여긴 if 썼는데 여긴 whether 썼죠? 뜻은 같으니까 별 상관없고. 자, 또 뭐야? 그 지도가 is intended, 의도되었는지. 뭐 하기 위해 의도되었어? 역사적인 데이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가 된 건지. 이런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됐어? 인구조사가 언제 시행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말해주어야 합니다. 됐습니까? 자, 23번. 자, 답 쓰세요. 아유, 지문 위에다가 자기 효능감이 강한 사람이 문화적으로 규정된 규범에서 벗어나려는 경향. 이거 요약문이지. 답은 일단 4번이래. 어차피 요약문이니까 항상 하는 얘기. 지문 밑에 나오는 요약문이 이 지문의 뭐다? 주제다. 그러니까 주제 먼저 보고 시작할게. 요약문 먼저 보고. 자, 요약문 먼저 봅시다. 답이 4번이라고? 그냥 여기 빈칸에다 4번 집어넣고 갈게. 4번 뭐야? fail로 하고 challenge죠? 자, 봅시다, 이제. 자, 이분, 심지어, in Australian culture. 자, 호주 문화에서조차도 이 얘기야. 심지어 호주 문화에서조차도. 근데 호주 문화가 어떤지 모르잖아, 우리는. 그러니까 알려주는 거야. 관계부사 where 나왔어. 이때 관계부사 where이 앞에 있는 이 호주의 문화를 말하는 거야. 자, 근데 그 호주 문화에서 overachievement야. overachievement 이게 뭔 뜻이야? achievement면 성취나 업적, 달성이지. 근데 오버해서 성취한 거야. 그러니까 기대 이상의 성과를 말하는 거야. 됐어? 자, 호주 문화에서는 기대 이상의 성과가 is regarded as야. 자, regard A as B. 기억나지? A를 B라고 여기다 간주하다. 근데 이거 지금 수동태로 바뀌어가지고 be regarded as 이렇게 바뀐 거야. 자, 기대 이상의 결과, 성과가 뭐뭐라고 여겨지는 호주 문화에서조차도. 자, 호주 문화에서는 그러면 요 기대 이상의 업적이, 기대 이상의 성과가 뭐라고 여겨진대? lead to. 뭐뭐로 이어지다라는 뜻이죠? 뭐뭐로 이어진다라고 여겨진대. 뭘로 이어져? ultimate 밑줄. 궁극적인, 최종적인, 최후의 이 뜻이지? 답이 뭐라 그랬어요? 실패라 그랬지? 봐봐, 그러면. 야, 무언가를 기대 이상으로 성취한 거잖아. 무언가를 기대 이상으로 성취했으면 성공이야, 실패야? 성공인 거지. 근데 호주 문화에서는 어떻대? 기대 이상의 성과가 뭐로 이어진대? 실패로 이어지는, 실패라고 여겨진대. 호주 문화에서는. 됐어? 그럼 다시. 자, 기대 이상의 성과가 궁극적인 실패로 이어진다라고 여겨지는 호주 문화에서조차
those 사람들은 근데 어떤 사람들이야? strong faith니까 강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야. 뭐에 대한 신념이야? in their capability. 그들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야. 됐어? 근데 뭐 하는 능력인데? accomplish. 성취하는 능력. 달성하는 능력. 이루는 능력이야. 뭘 성취해? 일이요. a task. 과제, 업무, 일이지? 그러니까 어떤 과제나 일을 성취하는 능력에 있어서 강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얘가 복수 주어지요? 뒤에 동사 아 be willing to 부정사 보여? be willing to 동사 원형이면 뭐야? 기꺼이 뭐뭐하다. 근데 여기 뭘 들어갔으니까 더 기꺼이 뭐뭐합니다. 봐봐 그럼 생각해봐봐. 기대 이상의 성과가 최종적으로는 결국에는 실패로 이어진다라고 여겨진단 말이야. 그럼 어차피 기대 이상으로 어떤 업적을 올리더라도 실패로 여겨지니까 기대 이상으로 어떤 결과물을 내야 돼? 내지 말아야 돼? 내지 말아야 되지. 근데 그런 문화에서 조차도 그랬잖아. 그럼 아까 종교 얘기했던 거랑 비슷하네. 어? 그렇지. 봐봐. 결국에는 실컷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도 그게 실패로 이어진다고 그랬잖아. 그럼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정상이지? 근데 한다? 안 한다?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이제. 정리됐어? 무슨 말인지? 어, 볼게. 그럼 봐봐. 아무튼 여기까지 했고 자 어떤 일을 성취하는 그들의 능력에 있어서 강한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더 기꺼이 뭐뭐 합니다. 됐어? 뭐 하냐면 뭘 하냐면 여기 챌린지가 답이었지. 도전합니다. 기꺼이 도전합니다. 기꺼이 맞섭니다 이거야. 자 뭐해? Culturally 문화적으로 imposed 문화적으로 부여된 기준 표준 네 도전합니다 이거야. 됐어? 네. 왜? 뭐 하기 위해서? To reach. 도달하기 위해서. 뭐에 도달하기 위해서야? Higher levels of accomplishment니까. 더 높은 수준의 업적에 도달하기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더 높은 수준의 업적이라는 게 바로 요거. Over achievement 말하는 거죠? 네. 이해됐어? 자, 이제 빨리 합시다. 오늘 요거까지 빨리 마무리 지어야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영독을 또 이어나갈 수 있단 말이야. 자, 힘내. 이제 좀만 하면 돼. 자. 유나야? 내가 아까 너 몇 번 불렀게? 진짜 몰라. 들었는데 생각한 거야? 진짜 몰라? 알았어. 또 이름 부르지 않게 해, 이제. 알았지? 자, 앞에 거 봅시다, 이제. 자. An individual characteristic이야. 자, 개별적 특징이야. 개인적 특징이야. 어떤 특징이냐면 moderate. 자, 이게 동사로 쓰인 거야, 지금. 형용사로 하면 뭐 뜻이야? moderate 하면 형용사로. moderate. 엄마적인 moderate. 응? 뭐라고? 아, 스펠링은 같아. 발음이 다른 거야. 어, S만 빼면 S만 빼면 moderate이라는 형용사인 거야. 형용사일 때 적절한, 적당한, 온화한, 온건한 뭐 이런 뜻이야. 근데 지금은 동사로 쓰인 거야. moderate. 응? 어 조절하다, 조정하다야. 여기서 일단 조정하다, 완화하다. 됐어? 자 이제 해볼게. 봐봐. 개인적인 특징이야. 됐어? 근데 어떤 개인적인 특징이냐면 조정하는 개인적인 특징이래. 뭘 조정해? 관계를. 뭐와의 관계? 행동과의 관계. 여기 동사는 is가 나온 거야. 여기 characteristic 얘가 주어고. 됐어? 자, 행동과의 관계를 조정하는 개인적인 특징은 입니다. 뭐입니다? 요게 self efficiency가 바로 자기 효능감이라는 거야. 여기 써 있었지. 자기 효능감. 자기 효능감. 근데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좀 말이 어렵잖아. 그러니까 요 자기 효능감에 대해서 부연 설명해 주는 거야. 콤마 월. 즉 자기 효능감이라는 게 뭐냐면 즉 a judgment. 판단이야. 뭐에 대한 판단이야? one's capability니까 어떤 사람의 능력에 대한 판단이야. 근데 무슨 능력인데? accomplish. 성취하는 능력. 뭘 성취해? a certain level of performance니까 특정한 수준이죠? 뭐의 수준이야? 그렇지. 성적이나 성과, 실적을 말하는 거야.
성적, 성과, 실적에 대한 특정한 수준을 달성하는 능력에 대한 판단. 이게 바로 자기 효능감이래. 말이 좀 어렵죠? 자, people,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봐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A high sense of self-efficiency 여기까지. 자, 높은 자기 효능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tend to 부정사. 뭐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하는 경향이 있대? 추구하는 경향이 있대. 됐어? 뭘 추구해? Challenging goals니까. 뭘 추구해? Challenging goals야. 골이 목표라는 명사지. Challenging이 어려운, 힘든이야. 형용사로는 어려운, 힘든. 그러니까 힘든 목표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됐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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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가 잘났다고 생각하거든. 어? 지가 어떤 일을 잘, 결과를, 성과를 잘 낸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그런 짜잘한 일 말고 나는 특별하니까, 나는 잘났으니까 남들이 하기 힘든 그런 목표를 추구할 거야. 이런 경향이 있다고. 됐어?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힘든 목표라는 건 뭐야? Maybe. 뭐뭐 일지도 모르는. 어디에 있어, 근데? 이때 be는 있다의 뜻이야. 어디에 있어? outside니까. 바깥에 있는 거야. 뭐에 밖에 있대? The reach of the average person. 나오네, 여기. 평균적인 사람의 도달 밖에 있대. 그럼 평균적인 사람은 도달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도달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평균적인 사람은 도달할 수 없는 그런 힘든 목표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지가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효능감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됐죠? 자, 사람들은.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인가 봐봐. 여기 콤마 콤마 사이에 therefore 있었네. 자, 그러므로 강한 자기 효능감을 가진 사람들은 maybe be willing to 부정사. 기꺼이, 더 기꺼이 뭐뭐 할지도 모릅니다. 뭐 할지도 모르는데 step outside니까 어디 밖으로 발걸음을 내디딜지도 모릅니다. 이 얘기야. 자, 어디로 발걸음을 내디뎌 근데? Culturally prescribed behaviors. 여기까지. 자, 문화적으로 규정된 행동에. 밖으로야. 그럼 문화적으로 규정된 행동 안에서 행동해야 문화적으로 용인이 되는 거지. 근데 문화적으로 규정된 행동의 밖으로 발걸음을 옮긴대. 그럼 선을 넘어가는 거야. 됐어? 자, 근데 to attempt니까 왜 문화적으로 규정된 행동 밖으로 발걸음을 옮겨? To attempt. 시도하기 위해서. 뭘 시도하기 위해서요? 어떤 업무나 일이나 목표를, 목적을 시도하기 위해서. 근데 이 일이나 목적은 뭔데? 성공이 여겨져. 뭐라고 여겨져? Improbable. Improbable이 뭔 뜻이야? 이게 써놔. 있을 것 같지 않은 이 뜻이야. 자, 봐봐 그러면. 있을 것 같지 않은 것으로서 여겨지는 성공이래. 그러면 성공할 것 같아? 성공하지 못할 것 같아? 그렇지. 성공하지 못할 것 같은 일이나 목표에 시도하는 거야. 왜? 지는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남들은, 보통 사람들은 이걸 못하겠지만, 성공하지 못하겠지만 나는 이거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나쁘게 말하면 자만심이고 좋게 말하면 자신감이고. 됐어? 그렇기 때문에 봐봐, 여기 뒤에도. 자, by the majority of social actors in a setting이니까 in a setting, 이때 setting은 환경이나 배경 얘기하는 거야. 자, 어떤 환경에서 대다수의 사회적 행동원들이지. 그러니까 사람들이야, 그냥. 어떤 배경에, 어떤 환경에 대다수의 사람들에 의해서는 뭐라고 여겨져? 있을 것 같지 않대. 즉, 성공하지 못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일이나 목표에 시도하기 위해서 문화적으로 규정된 행위의 바깥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거야. 알아들었지? 뭔 얘기인지? 결론은 그거야. 보통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여겨지는 그런 일에 자꾸 도전해. 왜? 자기 효능감이 강해서. 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이해됐어? 자, for these individuals. 자,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 자, 문화는 will have little or no impact on. 자, 이거 표현 have an impact on 기억나? 뭔 뜻이야 그러면? 뭐뭐에 영향을 미치다지요? 자, 근데 여기 little도 있고 no도 있어. little은 거의 없는의 뜻이지. 그러니까 자,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 문화는 거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혹은 no니까 아예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Australians, 호주 사람들은 tend to 부정사. 자, endorse가 뭔 뜻이야? endorse, 지지하다. 지지하다. 자, 예를 들어서 호주인들은 지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뭘 지지하냐면 the tall puppy syndrome. 자, 퍼피가 양귀비란 뜻이야. 톨이면 키큰 양귀비지? 키큰 양귀비 신드롬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키큰 양귀비 신드롬이 뭐냐면, 혹시 니네 그런 얘기 알아?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이게 좀 맞는 얘기인가? 아무튼 뭔가 보통보다 막 뛰어나. 특이해. 눈에 띄어.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꼴보기 싫어해. 되게 좋아해. 꼴보기 싫어하지. 꼴보기 싫어하니까 어떻게 하겠어? 쳐내겠지. 뭔 말인지 이해 돼? 그 얘기야, 그니까. 톨 퍼피 신드롬이 키큰 양귀비 신드롬이야. 그니까 뭔가 좀 잘난 사람들을 싫어하는 그런 신드롬, 현상을 말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호주 사람들은 톨 퍼피 신드롬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됐어, 뭔 말인지? 그러니까 호주 사람들은 보통 어떻다? 평균보다 훨씬 넘어서는 사람들을 좋아해, 싫어해?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얘기야. 자, this thing. 자, 이 말은 suggest, 나타냅니다. 시사합니다. 뭘? that ER라는 것을. that ER가 뭐야? 어떤 포피, 어떤 양귀비야? 근데 어떤 양귀비야? that outgrow니까, outgrow가 뭐야? 뭐뭐보다 더 크다야. 뭐뭐보다, 뭐보다? 여기, 다른 양귀비들보다, 다른 양귀비들보다 더 크게 자란 어떤 양귀비, 키가 큰 양귀비는, 근데 어디에서? field니까, 같은 들판이야. 이때 어가 같으냐? 같은 들판에서 다른 양귀비들보다 더 크게 자란 어떤 양귀비는 결국 어떻게 돼? will get cut down. 잘려질 거란 말이야. 됐어? 어쨌든 보통의 것들보다 더 크게 자랐으면 잘 자란 거잖아. 그지? 근데 이게 좋게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 튀어나왔네? 꺼져. 잘라버린단 말이야. 됐어? 잘려지게 될 겁니다. 자, 즉, 다시 말해서, any overachiever. 어떤, 이것도 마찬가지야. 성취한 사람인데 오버해서 성취한 사람이지. 어떤 과하게 성취한 사람은 결국 어떻게 돼? will fail이야, fall이야. fail. 결국 fail. 실패할 겁니다. 이 얘기야. 됐어? 자, interviews and observations. 자, 어떤 면접이나 관찰 이런 것들이 나타내. 시사해. 뭘? 테디아라는 것을. 테디아가 뭔가 봐봐. 자, 요거 이때 강조 구문입니다. 이때 강조인데 접속사 that 대신에 후로 바꿔놓은 거야. 됐어? 됐어? 자, 인터뷰와 어떤 면담과 면접과 관찰이 that 이하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테디아가 뭐냐면, 자, step outside야. 바깥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건이 얘기야. 어디 바깥으로야? 근데 이러한 문화적으로 규정된 행동의 바깥으로 발걸음을 내딛는데 왜? 실제로 성취하기 위해서. 뭘 성취하는데? 평균 이상을 성취하기 위해서. 됐어? 평균 이상을 성취하기 위해서 문화적으로 규정된 행동의 바깥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건 바로 뭐야? 높은 자기 효능감을 가진 호주인들입니다. 호주인들이다. 라는 걸 시사합니다. 나타냅니다. 이 얘기야. 됐어, 여기까지? 그럼 답은 아까 했었죠? 응, 오케이. 자, 수고했습니다.